타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어떤 변수의 값을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랩 파이널 위너, 즉 경기의 최종 우승자, 슈퍼맨과 배트맨과 아이언맨이 참여하는 어떤 경기에서 최종 우승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승자가 배트맨이다. 배트맨 되겠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중에, 돌리고 있는 중에, 돌아가는 중에 파이널 위너가 배트맨인지 그런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타입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타입 of 해서 파이널 위너 그죠? equal 해서 파이널 위너가 배트맨이냐 그냥 배트맨이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배트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배트맨 1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로그에서 그 뭐 파이널 위너를 출력을 해라. 파이널 위너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배트맨일 수도 있고 슈퍼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름이 문자열이어야 되겠죠. 문자열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온다거나 혹은 뭐 어레이가 온다거나 펑션이 온다거나 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이거는 이걸 하나만 넣네요. 두 개가 넣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은 값을 할당한단 말이고. 그래서 파이널 위너에다가 값을 할당하란 말이죠. 배트맨을 할당하라는 것이 이퀄 기호가 하나만 있는 경우고 같다는 이겁니다. 두 개, 더블. 그죠? 그럴 경우 어쨌거나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이럴 때 타입을 봐서 스트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컨솔 로그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스트링 해서 타입 오브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파이널 위너에 있는 것이 배트맨이든 아니면은 슈퍼맨이든 아니면은 아이언맨이든 출력이 되겠죠. 그죠? 한번 이걸 돌려볼까요? DSC에서 로클로스도 보겠습니다. 배트맨 나왔죠. 그죠? 만약에 타입 오브가 아니라 그냥 파이널 위너가 배트맨이냐 라고 할 때는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요? 역시 나오죠. 배트맨이니까 나와있죠. 슈퍼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출력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슈퍼맨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타입 오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타입 오브 파이널 위너가 슈퍼맨 이건 말이 안 되죠. 타입 오브는 슈퍼맨이라는 타입이 없죠. 스트링이 혹은 넘버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자, 배트맨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널 위너 그죠? 스트링일 경우 그러니까 타입 오브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을 방금 우리 살펴본 겁니다. 타입 오브는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타입 오브가 예를 들어서 파이널 위너가 숫자로 배트맨이 102번이다. 102번 그죠? 등분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배트맨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죠?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이 넘버가 되면 102번 나타나 있죠. 이게 타입 오브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요긴하게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